무료한 주말은 이제 그만. 서울의 다양한 문화를 찾아 떠나는 시간. 문화캐스터와 함께 떠나는 서울 탐방기. 안녕하세요. 서울시 문화리포터 허영주입니다. 1회 방송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총 60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이곳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전시전이 한창 중인 DDP입니다. 이번 대규모 전시전은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최초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틀리에 맨디니, 서울 디자인재단,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알렉산드로 맨디니 전시에서는 3m에서 5m 크기의 초대형 모뉴멘트 디자인 작품처럼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의 작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체험할 수 있고 전시를 직접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느끼고 만져볼 수도 있고요. 전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은 대형 프로스트 의자인데요. 전묘화 기법을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제작한 가장 큰 의자입니다. 우와! 이 작품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작품인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작품만은 꼭 보라고 추천을 받았었어요. 1300제곱미터에 달하는 디자인 전시관을 둘러보며 그의 작품 세계에 매료되었는데요. 디자인으로 쓴 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마치 시의 구절들처럼 서로 어우러져 장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유머와 변신, 색채의 배합의 마술사 알렉산드로 맨디니, 그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대공원. 주말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짠! 이곳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아이가 된 듯 동심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곳은 동물 서식지 문화축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볼까요? 다 함께 떠나는 동물 세계여행. 동물원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스탬프를 따라 다양한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데요. 동물을 만나고 스탬프 투어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정말 인기 만점이네요. 여보게요. 좀 많이 가야 돼.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스탬프를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탬프 7개를 찍으면 여기서 문화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체험해보고 오겠습니다. 다양한 행사들 가운데 제가 선택한 곳은 지구촌 콘서트 현장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부터 아프리카타, 재즈, 케이팝 등 다양한 공연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날씨도 좋고 오늘 또 바람도 좀 시원하게 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물 서식지 문화축제가 여러분의 가을을 책임집니다. 역시 오늘도 TV 끄고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즐길거리, 볼거리 다양한 서울로 나들이 나오세요.